한국 연극의 뿌리, 기초 공연 예술의 주춧돌인 소극장. 서울 대학로 다음으로 소극장이 많다는 대구지만 대형 상업 공연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물론 관객 수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은 체감을 하지만 뭐 언제 안 힘든 적이 있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 좋은 작품, 퀄리티 있는 작품으로 관객들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위기, 아니면 제2의 문화 팬데믹으로 불리는 지역 연극계의 씁쓸한 현실. 대구 연극인들은 스스로 돌파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공간을 살리고자, 그리고 예술을 살리고자, 그리고 예술가를 살리고자 이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살아야 예술이 산다. 극단과 작품을 중심으로 움직여온 대구 연극계의 자부심. 소극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대구 소극장 페스티벌. 안방 1열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시죠. 대구 연극의 오랜 메카로 수많은 소극장들이 모여있는 남구 대명동. 팬데믹 이전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대명동 공연 거리의 자랑 중 하나였던 소극장 있다 페스티벌이 8년 만에 재단장에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자네 무치는 노동구에다가 약살했지? 당신 고문은 무식한 촉수야! 저희가 8년 만에 이 페스티벌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술이 살아야 공간이 살고 공간이 살아야 예술이 삽니다. 그 자생을 키워드로 14개의 극장 대표들이 모여서 이 공간을 살리고자, 그리고 예술을 살리고자, 그리고 예술가를 살리고자 이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소극장 페스티벌의 14개의 극장에 소속된 극장 중에 10개의 팀이, 무려 과반수 이상의 극장들이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각 극장의 레퍼토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예술가들이 설렘을 가득 담아서 관객분들을 만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공연을 올리는 극단 처용의 연극 비평가, 바윈의 거북이, 맨 끝줄 소년으로 이름을 알린 스페인의 극작가 호안 마요르가의 작품으로 올 2월 대구에선 처음 선보인 작품인데요. 평론가에게 너무나 집착해 그 뒤를 따라다닌다. 저희 연극 비평가는요, 아주 유명한 극작가와 명성이 나름 있는 아주 냉철한 비평가의 서로 연극에 대한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주는 언어 연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야? 스카르파입니다. 원하면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그 비평 때문에 난 직업을 바꿨을 겁니다. 그 비평은 관객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꿈을 망쳐놨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다고. 넥타이를 삐뚤게 메고 극장에 가면 겁을 더 줄 수 있다는 걸 알고서는 그렇게 수년간 이 인물에 대한 직업적인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좀 더 노력했고, 이 볼로디아와의 인물 관계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냉철하고 냉혹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고 그런 비평가긴 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 않았을까? 되지 못했던, 선택을 하지 않았던, 예술가로서 창작을 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다른 쪽으로 발현을 해서 비평을 좀 혹독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대사나 연기나 뭐 표정이라든지 제스처 이런 것들을 나름 연구하고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관중이 없는, 심판이 없는, 비평가와 극작가 서로 의식하며 견제해온 두 사람의 예술 논쟁은 맛있는 대사로 팽팽하게 이어지는데요. 그 틈을 통해 에릭이 타우베스의 머리 위로 주먹을! 작품 내의 무대는 미니멀리즘입니다.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집 내부라는 제한적인 공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 두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를 관객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가에 중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인은 악마가 들어있거든요. 물론 둘 다 가져다 주겠지만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일단 너무 감사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에 되게 감사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뭉칠 수 있고 서로 또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작품들도 보면서 자극도 받고 아주 좋은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 동안 또 다른 극단의 작품들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인생의 가장 로맨틱한 순간 중 하나인 프로포즈가 한바탕 소동이 되어버린 러시아의 어느 시골 마을로 갑니다. 저 인간은 이 넓은 양지 한켠 무덤 속에 있고 난 이 내 벽 속에 갇혀버린 거야.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관객들을 만난 장작 집단 진창의 연극 청혼소동인데요. 이상적인 사랑? 아니 뭐 진짜 사랑? 그런 걸 기다리다가는 결혼 못한다고. 노총각인 로모프가 노처녀인 나탈리아에게 청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 그리고 반목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해를 통해서 보여지는 인간의 그 아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극 청혼소동은 보디빌 단막극의 일종인 캐릭터극입니다. 그래서 과장된 캐릭터, 블랙 유머, 슬랩스틱 등이 주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큰 사전 지식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연극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홉의 소설 청혼을 각색한 연극 청혼소동. 여러 극단에서 다양한 각색으로 공연되는 스테디셀러인데요. 장작 집단 진창의 공연에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인물들의 내면에 접근해서 그들이 가지는 생각과 감정 등을 묘사하면서 인간이 가지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본질, 속성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각색을 신경을 좀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의 몸짓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배우의 감정을 좀 더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혼하러 여기 왔습니다. 당신 소유라고요? 예, 제 겁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조용히 좀 해줘요, 좀. 아, 조용히 못해요. 로모프 내가 백발을 났다는 걸 인정할 테니까. 로모프는 심신미약적인 성향을 가진 지주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다가 이곳 저기 바르바의 집에 와서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갖가지 이제 소동들이 벌어지고 갈등들이 벌어지고 그거를 이제 직접 겪게 되는 역할입니다. 나탈리아는 사랑이 많고 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집도 세고 신경질적인 모습들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랑이라는 조건적인 부분이 아닌 마음 하나로 풀어지는 그리고 서로가 되는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멀리요! 빠른 전개, 쉴 틈 없이 주고받는 대사들이 연극의 맛을 더합니다. 소극장 연극의 가장 큰 장점은 30평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에서 배우랑 관객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연기를 하니까 그 관객분들이 바로 웃는 게 귀에 들리더라고요.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배우가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도 배우에게 이제 그런 에너지들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너무 행복합니다. 저 역시 행복해요. 브라보! 샤페! 배우들의 연기에 집중하게 돼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약간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약간 이런 연출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게 그리고 약간 웃음 포인트들이 약간 정말 작품 곳곳에 이게 포진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약간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나도 한번 배우를 하면 어떨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공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페스티벌이나 많은 알림들, 공연 알림들이 좀 더 잘 알려져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소극장에 잘 찾아와서 공연을 볼 수 있게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6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대구 소극장 페스티벌. 개성 가득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지금 대구 시내 곳곳에서 소극장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극단기차의 동쿄테를 찾습니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소금창고의 그림자극, 우리 또 광주팀 두 팀의 연극 소풍, 그리고 오금남식당이라는 작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저희 예술축제는 예술가들만 위한 페스티벌이 아닙니다. 관객과 함께 만드는 페스티벌이거든요. 관객분들 많은 관람과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면서요. 저도 극장에서 관객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많은 관람, 응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함을 실험하며 국내 연극의 지형도를 바꿨고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좁히며 저변을 넓혀온 전국 그리고 대구 소극장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